오늘 비도 오고 적적한데 미스테리 가자. 그리고 유방통 빨아도 되냐 태훈아? 시상스러지 마시고요. 일단 다음 곡은 뭔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스테리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미스테리 가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 자체를 5시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예. 미스테리 그다음에 물고기 키우기 뭐 이렇게 가도록 걸로 하고 새로운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똥게임을 혹시 물고기 키우기가 약간 이제 내가 숙련자가 돼가지고 이제 물고기 키우기가 좀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다른 게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게임이 아주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알겠죠? 어. 오케이.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 미스테리 갑니다. 아니야, 5시에 방송할 거예요 오늘.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제가 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낮 2시 혹은 3시에 이제 속초 투어 여행 방송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바이크 타고 다녀올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계속 예, 소통하면서 그리고 속초를 갔다가 들렸다가 2박 3일로 들렸다가 올 거예요. 알겠지요? 알겠죠? 무서운 거 하지 마라. 18. 오케이. 갑시다. 미스테리. 어어 뭐야. 자 일단 다크 모드를 하고요. 자 내가 못했던 게 두 번째 페이지 있나요 랄프씨? 네 일단 공포 이런 건 지금 모으고 있고요. 어 두 번째 페이지 살인 사건 라인이랑 첫 번째 페이지 다 알아 너는? 이제 미스테리를 다 알아? 예. 이 중에 뭘 추천해? 안 했던 거 중에? 남양 준비 씨는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데 아직도 우리 미스테리 올리면 너 딱 다 먹어? 웬가나면 먹죠. 웬가나면? 네. 그래. 괜찮은 거 없냐? 저거 이거 오카야마 지하호수. 오카야마 지하호수. 예, 네, 거기 자료 가지고 괜찮거든요. 오케이, 갑시다. 오카야마 지하호수 살인 사건. 이것도 일본에 있었던 일이네. 미스테리가 왜 노딱이냐면 살인, 뭐 시체, 뭐 시신,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구글에서 저걸 걸어버려. 노딱 자체를 걸어버려. 병신 새끼들. 예. 네. 살짝 문 좀 열어라. 덥다. 시작합니다. 오카야마 지하호수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이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 집어든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제보가 왔습니다.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 곧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호수에 빠진 사람이 고치대학의 학생 나고라 유우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 동굴 안쪽으로 경찰들은 향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속 그 어디에서도 유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죠. 경찰은 급히 탐사 인력을 증강했고 동굴 탐사 경험이 있는 고치대학의 졸업생들과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받아 무려 6일 동안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호수에 빠졌다는 제보자들의 진술과는 달리 나고라 유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마치 시신은 물론 어디에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눈치챈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동행했던 대학의 탐사 동아리 부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유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분명 같은 날 같은 곳에 있었던 부원들의 증언 또한 엇갈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행위들이 포착되는 등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죠. 당시 동굴 입구 앞에 나온 안내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밝혀지지 못했는데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된 미지 사건으로 불리며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자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 오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 또는 고치대학 탐사부 지하호수 실종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 속에 숨겨진 불미스러운 의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어디로 그리고 왜 들어갔을까요? 나고라 유키를 포함한 고치대학의 탐사 동아리가 방문한 히메사카 종유동입니다. 위쪽에 지하수층이 있고 밑에 쪽에 입구가 있죠. 오카야마현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기념물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종유동을 방문하기 위해선 반드시 오카야마현의 교육위원회가 허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탐사의 경위와 목적을 밝히는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했죠. 하지만 수사 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대학에서 어떠한 신청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가 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 상태였다고. 휘즈 동굴 탐험 탐사부 동아리 또한 신청서와 신고서를 생략한 채 동굴 내부로 들어간 곳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경찰의 조사 결과 탐사부원들은 오전 11시 30분경 동굴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쯤 피해자가 호수에 빠졌다고 진술했는데, 하지만 진술을 보고받은 경찰은 그들의 증언에서 하나둘씩 모순이 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가 어떻게 호수에 빠지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모두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옷을 입은 채로 호수에 들어가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발과 시계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로 말이죠. 탐사를 위해 떠난 깊이 30m의 지하 호수에서 옷을 입고 수영한다는 것 자체로도 괴이한 일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왜 아무도 피해자를 구출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말로 유키가 스스로 호수에 빠져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죠. 시신이나 유류품조차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호수에 빠지긴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의혹입니다. 셀 수 없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 13명으로 출발해 8명은 동굴 입구에서 잔류하며 야영을 했습니다. 유키를 포함한 5명은 동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유키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6시 15분이 돼서야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히메사카 동굴은 길이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1.6km 정도, 꽤나 복잡하고 좁은 길목들 때문에 왕복했을 때 약 걸어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고 주장한 시간대 오후 2시와 동아리원들이 최초 신고를 한 시간대 오후 6시 15분 사이에는 무려 4시간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키의 실족을 목격하고 바로 동굴 입구로 향했다면 늦어도 오후 4시쯤엔 동굴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유키를 제외한 4명이 동시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몇 명이 남아 이후 상황을 대비하며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였는데 왜 그들은 모두 다 같이 약속이 난 것처럼 나갔을까요? 이후에도 탐사 동아리 학생들 12명은 조사를 받는 내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13명이 다 같이 들어갔다, 5명 사이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다 라는 등 비슷한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진술들을 번복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언론 보도에선 혼선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네 번째 의혹입니다. 피해자의 SNS에 접속한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 사건의 피해자 나고라 유키는 당시 일본 최대 SNS 중 하나인 믹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판 싸이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의 일기입니다. 제목 구멍축제.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키가 쓴 글입니다. 3월 2일에서 5일까지 고치동굴 합숙을 열었다. 이 합숙은 매년 여러 대학에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일본의 각 대학의 탐험부 등이 모여 열리는 커다란 대회다. 이번에도 80명의 사람들이 고치에 모였다. 80명. 분주하기 그지 없었다. 엄청나게 즐거웠다. 그런데 사건 이후 유키의 부모님이 그의 계정에 로그인했을 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유키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조금씩 게시물들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름을 바꾸고 신상 정보를 삭제하고 사진 삭제하고 타임라인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더 꺼림칙한 사실은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그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렸던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2008년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일본 SNS 회사인 믹시에서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모임이 생기기까지 했을 정도로 유키 행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 4명의 증언을 토대로 유키가 동굴 속 지하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고 시신은 지하호수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으로 판단해 단순 실족 사고로 인한 실족 사건으로 종결시켜버렸죠. 그리고 2008년 1월 5일 21살 꽃다운 나이에 사라진 나고라 유키란 청년에겐 무슨 일이 생겼었던 것일까요?
야, 어떻게 근데 나는 이 열몇 명에서 한 명도 트롤을 하지 않고 입을 맞출 수 있는가? 이들의 결속력, 이들의 단합, 이들의 어떤 그 유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름이 돋네. 분명히 비밀을 알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타살이긴 타살일 거야. 타살일 텐데. 아니 그렇잖아. 유실물도 없고 아까 동굴 모양 보니까 30m더만 저 안은 고여있기 때문에 유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안에서 어떤 생명체도 없고 빨아들일 수도 없는 누군가 잡아 땡긴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그리고 옷을 입고 왜 들어갔냐는 거지. 보통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그렇게 들어갈 텐데 거기다 남자아이였잖아. 충분히 그럴만한데 옷을 입고 탐험을 하다가 시계와 이런 것들까지 다 차고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입을 다 같이 맞춘 것도 그렇고 시체를 못 찾은 거지.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왔는데 다 같이 나왔다는 거. 왜 다 같이 나왔을까? 분명히 남겨놓고 야 경찰에 신고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다 같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물에서 만약에 나와가지고 구조 요청하면 어떡하려고.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봐야지. 가장 현실성 있는 게 뭐냐면 실수로 죽은 거야. 실수로 죽인 거지. 실수로 죽인 거라고 봐야지. 근데 모두가 그게 실수라는 걸 알고 여기서 덮고 가고 싶어서 부탁을 했겠지. 그래서 입을 다물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같이 연대를 할 필요가 없거든.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실수로 죽이는 그런 과정이 한 명이 죽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 명이서 같이 계획을 하고 죽인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지. 아마 다수가 이 13명? 14명? 이 다수 중에 꽤나 많은 사람이 이 유우키가 죽은 것에 가담이라기보다는 어떤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부원들과 쇼부를 본 것이 아닌가. 선후배 사이였을 거 아니야. 그게 가장 나는 맞다고 봐. 장난치다가. 그리고 모두가 약점 잡힌 그런 관계. 대학생활을 순탄하게 끝내고 싶은 그런 누군가가 회유를 했겠지. 유우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던 거지. 한 뜻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명 정도는 트롤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물고 있다. 대단한 결속력이네. 무섭다. 참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말이야. 여러 명이서 죽일 수는 없을 거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 내가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발설하면 모두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발설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잊고 사는 거지. 내가 죽은 걸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몇 명끼리 떨어져서 이렇게 갔을 거야. 열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분명히 뒤처진 사람이 있을 테지. 아까 보니까 개미굴처럼 돼 있더만. 같이 좀 선 출발한 몇 명이 유우키의 살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웃긴 거는 뭐냐 시계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여길 샅샅이 뒤졌는데도 근데 워낙 넓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유키네 애초에 옷을 벗고 들어갔다 근데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유키의 물품들은 존나 유명한 탐정 납셨네 돼지시팔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뭐 옷이랑 뭐 별거 없잖아 가방이랑 그리고 4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있었잖아 충분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지 여러 명에서 이 사건을 살인에 가담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어야 됐다고 봐 전국 근데 굉장히 좀 일본 자체가 떠들썩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수사를 굉장히 좀 미흡하게 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들 중에서 이들의 부모 중에서 굉장히 고위층 관료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묻히듯이 넘어간다 말이 안 되지 프로파일러 디그디그 괜찮지 않아? 네 그거? 이게 어딜 봐서 성지고 출신이여 디그디그 똑똑하지 생각보다 내가 성지고 탐정학과 윤태훈 그럴싸하지 내 가설이 가장 그럴싸하지 않아? 나는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거든 인간의 심리 근데 참 너무하다 근데 참 너무하다 그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무섭다 나 이래서 대학을 안 간 거야 망상놀이 다시 시작한 거야? 다음 갈까? 사건 프로파일링은 잘하는데 코트 스스로는 아, 난 형사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말이야 남의 사건 너무 재밌다 형 남의 사건 신세기 다른 거 있어요? 랄프씨? 그 페이지에서도 너 왜 이렇게 목이 메이냐? 형이 맑으면 왜 이러냐? 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 좀 해 예? 말 좀 하라고 임마 아니 방송 중인데 말을 어떻게 말해 임마! 야! 코트의 미스터리 다음 주제는 대추나무집 할머니 살인사건입니다 때는 2008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경 이 야심한 시간에 인천 병방동의 한 아파트 옹벽 옆에서 느닷없이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니 한 아파트의 옹벽 옆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다니 무슨 일일까요? 이 사건은 속칭 대추나무 할머니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이 사건은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했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우 이거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네. 볼게요. 자,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이 대추나무 할머니 살인사건은 처음 목격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시신의 상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알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신원은 대추나무집 할머니로 유명했던 당시 63세의 송미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고인이 살던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평소 화려한 옷차림에 친구분들과 잘 어울리던 탓에 주위에서 멋쟁이 할머니라고도 불렸었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대추나무 할머니였는데, 그런 송할머니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이웃 주민들은 누가 억한 심정으로 고인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천 계양구 병방동 살인사건의 현장입니다. 당시 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녀는 사건 발생 전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천을 들렸다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56분경에 병방시장 주변에 CCTV에 찍힌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죠. 적어도 밤 10시 56분경에는 그녀는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CCTV에는 송씨 이외의 인물은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5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화장품, 우산, 현찰이 들어있던 가방을 불태운 흔적 또한 발견이 됩니다. 경비초소 화단 부근에 30m 떨어진 곳이죠. 경찰은 범인이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이를 초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8개의 팀으로 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과 유전자를 확보했습니다. DNA 지문을 검출해 용의자를 찾아내려고 했으나 불명확한 검사 결과로 감정불가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자 경찰은 마약 투약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 지역의 마약 상습 투약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특별한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향해 가던 그 도중 갑자기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사건 전날 밤 11시 40분경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40대 남성이었고 167cm 정도의 왜소한 체구에 곱슬머리,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인상착의는 겨자색 남방에 하의는 검정색 긴 바지를 입고 오래된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하죠. 경찰은 이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그치만 더 이상의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최근 미제사건으로 빠져버린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팀에서 인계하여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 용의자로 40대 조선족 남성이 거론되고 있는 와중 문제는 이 남성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에 경찰은 이 남성이 용의자가 맞다는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한국으로 소환해 검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제사건 12개 중 이 살인사건이 해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비교적 일찍 일어났고 하지만 만약 DNA가 일치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수사를 협조해 줄지는 모를 일이죠. 아직도 이곳 주민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휴, 인천에서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계양구면 상당히 가깝거든. 아, 이게 존나 무서운 게, 아니 불과 진짜 뭐 한 8시간 정도, 몇 시지? 10시 56분에, 그러니까 거의 11시부터 11시간 살아 계셨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시간이 새벽 5시 50분경이니까 11시부터 6시까지면은 정말 7시간 정도의 이 시간 안에 이 할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거기에 시체에다가 상흔을 남기고 얼굴도 맞은 흔적이 굉장히 많고, 일단 바로 목을 졸라서 죽이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부근에 차 같은 것도 없었고,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우리 그 저 내 인천 저 청라 사는데, 청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 아라마루 있잖아, 내가 항상 가는 곳. 거기서도 남자 다리가 발견이 돼갖고 난리 났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30대 30살 여성분이 빚 4천만 원 때문에 그 아라마루 저쪽에서 자살하셨다고. 난 그것도 굉장히 좀 미심쩍은 게, 사실 4천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30살, 30살,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그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사기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남자친구의 증언도 있었다고. 그리고 CCTV에 찍힌 편의점에서의 마지막 모습, 모자 쓰고 소주를 사갖고 나가는 그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 아라뱃길 그쪽은 사실 시체 몇 구 더 있을걸? 밤에 가면 워낙 어둡고 인적도 없어서. 그러니까 낮에 가면 참 좋거든 그 아라뱃길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솔직히 사천으로 자살을 한다, 난 잘 모르겠거든. 그 빚은 그치 않아? 이상하다니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신고를 했대. 그러니까 나도 4천이라는 돈이 이게 자살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거기다가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30살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처음에 이 치면 나오려나? 인천 아라뱃길 30대. 그래, 이분이었거든. 이게 2021년 10월 27일 새벽 1시 20분 아라마라 전망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었다 그래. 진짜 이상하지 않아? 나는 이제 바이크 타고 자주 가던 곳이니까. 물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 물론. 근데 참 희한하다. 그 내 바이크 타고 나 전에 아라마로 갔었던 거 다들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동그란 곳이 이제 밑에 그 유리로 되어 있는, 통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추락 방지 투명 유리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식당이 있고, 여쪽에서 항상 오토바이 대놓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랑 만날 때도. 여기서 사라졌다는 건데,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폭포, 이렇게 물 흐르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해, 걷고 싶은 사람들은. 미지 사건은 아닌데
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 뭐 남자친구랑 싸우고 어디 도망갔을라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우리 동네 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나는 관심이 많았어. 근데 그 다음날에 바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저기 밤 되면 사이렌 울리면서 물 빠지는데 직접 들으면 개무서움. 실종 전에 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로 그동안 고마웠다, 물속에 들어왔는데 따뜻하다 라고 말했다고. 술김에 그 아래에 있는 아라뱃길 근처 살인사건 한번 볼까? 되게 허탈했어 나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인천 서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 그 시신 다리 나왔던 거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4천만 원의 어떤 그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절망감이었을라나? 감히 내가 이해할 순 없지만 너무 안타깝네. 에휴, 자 찾았어? 못 찾았나? 네. 그럼 넘어가자. 다른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일본 베이지에 홍콩 헬로키티 살인 사건? 우주? 우주 노잼이야? 공포증 이런 거 좀 다뤄볼까? 미스테리? 약간 괴담 같은 그런 거? 랄랄루 아니야. 랄랄루 맞아요. 랄랄루야? 네. 이런 걸 왜 올려? 씨. 나름 흥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 나름대로 흥미가 있다고? 네. 그건 네 생각이고. 헬로키티 살인 사건. 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광기, 존재감 미스테리. 특이한 도처증을 가진 유튜버 핥는 남자. 아이 그냥 이상한 그 약간 기인이네 기인.